같이 먹어도 되고요. 꽃꽂이 재료가 떨어졌구나. 사러 가야 되는데 허세 네가 운전 좀 해줄래? 제가 운전을요? 그래. 오늘은 내가 운전하기 좀 피곤해서 그래. 뭐해? 얼른 가서 차 준비하지 않고. 네. 깜찍한 것 같으니라고. 결혼시켜달라고 애걸 복걸할 땐 납작 엎드리더니 시골 올리기 전부터 내 말을 거역해? 어머니, 웨딩드레스 거는 정말 죄송해요. 후회 많이 했는데 뒤늦게라도 갈아입고 싶었는데. 입 다물어! 뭐? 그리고 복주랑 친구 사이였어? 너희 둘 영악한 짓거리에 소름이 다 돋는다. 어쩜 그 오랜 시간 동안 깜쪽같이 속이고. 그래서 얻어낸 정보가 뭐니? 결국 호세랑 결혼했으니까 목적 달성은 한 거니? 어머니, 부엌에 가서 손님 맞을 식사나 준비해. 첫날부터 손에 문을 안 묻히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이유가 없다. 나 돌아오기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놔. 난 수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.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. 정미호, 너 그렇게 생각해. 네가 당당해야 지금 수진이를 만날 수 있어. 이 사람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? 그럼 낮에 전화 그렇게 받았다고 삐져서 반항하는 거야? 하여간 찰스 이 녀석이 중간에 껴서 뽕실 버릇만 꼬약하게 드러났다니까.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 세물어 연결 중입니다.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되오니 원천이면 끊으시오. 아니 이 사람 정말 전화까지 꺼놓고 어디가 있는 거야? 아, 낮에 병원에 갔다 그랬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인생. 홍현실, 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파스라진다. 여보, 세민아, 내가 이렇게 험하게 내 인생 접어야 해. 경호 씨 집까지 돌아가려면 귀찮을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와요.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잖아요. 수민 씨 예뻐서 이대 현관문이라도 밟고 가려고요. 가요. 다 왔어요. 나 다음 주에 떠나요. 벌써 그쪽 봉사에 서류도 다 넘겼고 이제 병원도 관둘 거예요. 그 전에 수민 씨 대답 꼭 드려야겠습니다. 1번입니까? 2번입니까? 같이 갈 거예요? 기다릴 거예요? 왜 모든 게 경호 씨 마음대로예요?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. 경호 씨가 계획한 인생에 나보고 동참할 거냐 물러날 거냐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. 나 정말 좋아한다면 경호 씨가 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떠날 계획 세우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수빈 씨, 그게 처음부터 전부 다 경호 씨 마음대로였는데 제 대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알아서 하세요. 전 더 드릴 대답이 없네요.
수빈 씨, 수빈 씨. 새벽양 집이 맞나요? 예, 맞는데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김새벽양 좀 만나러 왔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나요? 아, 새벽이 저희 딸인데 무슨 일로? 제가 김새벽양 친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. 아, 친엄마요? 여보세요? 엄마, 웬일이세요? 새벽아, 지금 집에 올 수 있니? 저 누가 찾아왔는데. 네? 누가요? 누가 네 친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다고 지금 찾아왔어. 네? 뭐라고요?